첫 번째로 등장합니까? 알아. 첫 번째 오시는 분도 엄청 긴장되겠다. 그러니까. 캡콤과 이혁이 가장 기다리는 그 시간 영숙 씨가 옵니다. 과연. 안녕하세요. 오! 예요. 아 뭐야 이게 뭐야? 뭐 잠깐인데 우리 진짜 남자는 어쩔 수 없나 봐. 와 진짜. 잠깐이었는데 와. 야. 와 너무 단발 너무 좋다. 오! 오! 단발 매직이다 진짜. 야 배우 아니야 배우 여배우? 어 드디어. 못 빠지겠네. 아 이거 누가 나가야 되나요? 어떡할까요? 그럼 순서대로 가요? 네. 순서대로 가요 그럼. 순서대로 갑시다. 보고. 극적. 이렇게 합시다. 갑시다. 여기는 순서대로 나가나 보네. 아 그래서 보통 이게 그냥 어색할 때 최고죠. 아 이거. 같이. 영수 가자, 나가시네요. 보통 그렇게 이제 나가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지 코스라서 네? 뭐 할 게 없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어디에 앉는 건지 제가 잘 몰라요. 어 귀엽다. 영숙 씨는 진짜? 네. 불러야 될 걸요. 이렇게 차이 봐. 그러니까. 거의 뭐 레온과 마티에다네. 레온과 마티에다. 아 벌써부터. 뭔가 옷 색깔도 되게 비슷하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 영숙 씨 환영합니다. 진짜 너무 오, 예쁘다. 어머 예. 우. 나가 싫었어요? 아이 인상 좋으시는데. 두분도 엄청 심심하겠다. 표정 관리가 쉽지 않으실 것 같다. 영숙님.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 어? 네. 제가 서울에 학교 때문에 2년 있고 그 외에는 쭉 밑에 있었거든요. 부산 분이면 일단 제일 좋긴 한데 근데 만약에 부산 분 아니셔도 되게 사람이 괜찮다. 이러면 장거리 때문에 그분을 또 놓기에는 너무 아깝고 네, 아까워서 조금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남자들한테는 어떤 지금은 어떤 입장이에요? 인기가 많나 아니면?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전문직이고 네. 그리고 뭐 아기를 낳는다든지 하면 쉬는 것도 조금 자유로운 다른 직업에 비해서 조금 자유롭고 그리고 정년이 없으니까 오래 동안 일도 할 수 있고 조금 안정적이고 현재까지도 막 집도 사놓고 이랬네요. 부동산을 투자 위해 자가주택 보유하고 있다고? 뭐 연애 남자친구 없다 보니까 뭐 돈을 쓸 일도 없고 능력 연애 돈 드는 취미도 딱히 없어서 조금 빨리 열심히 사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남자 볼 때 성격이 제일 중요하고 성격 중요하죠. 압력 그 쉽게 설명드리려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연예인 중에서는 저는 이제 서장훈 씨나 진직한 저는 데프콘 씨 같은 스타일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어? 어 뭐야? 데스니 아니야? 내 여자. 내 여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좀 똑똑하신 게 느껴지고 그냥 한 번씩 던지는 말 좀 위트 있는 그런 분 좋아요. 그리고 외모도 저는 너무 잘 생긴 분보다는 조금 편안한 인상에. 남자답고 약간 그 등직한 스타일 좋아해서 기댈 수 있고 그분 이렇게 남자답고 큰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 네, 좀 남자다운 스타일 좋아해요. 잘 또 빠지기도 하거든요. 약간 금사빠 기질도 있어서 남자한테? 네, 전 좀 확실한 걸 원해서 약간 결혼에 대한 걸 많이 물어보는데 결정사에서 잘 안 된 게 결정사에서 하셨구나? 그런 걸 물어본 걸 좀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 안 된 적도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좀 솔직한 편이에요? 너무? 네, 그러니까 솔직한 게 장점인데 너무 솔직한 게 또 약간 단점인 것 그래도 같아요. 그래도 솔직한 건 솔직한 게 좋은 솔직한 게 훨씬 나아요. 저도 좀 편안하고 재밌고 솔직한 거. 저는 제가 조금 망가지더라도 상대방이 웃었으면 좋겠고 마음이 해자가 그러니까 턱 한번 해봐도 돼요? 해보세요. 그럼 이제 예고편 딱 예고편이 딱 나온다니까 이게 딱 하면은 영숙이 하나 획득했네.
자신감 가져주세요. 어? 어 뭐야? 아 통 맞았어? 내가 망가져도 어, 상대방 뭐, 상대방을 웃게 할 수 있다면 좋다. 그냥 한번 여보 정숙 씨입니다. 정숙 씨. 글쎄요, 웃긴 것 같은데요? 유진스. 네. 어텐션. 여기 뭐 어텐션. 정숙. 어머 정숙 씨. 어머 스타일 좋으시다. 어? 와. 소리의 설계자? 소리의 설계자. 음악 감독님인가? 그러니까 되게 여성스러운 페미니한 무드가 좀 있어요. 페미니한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스러움이 좀 강한. 아, 오시네요. 오셔요. 엄청 미인이신데. 그러게요. 멀리서 봐도. 첫인상 몰빵할 느낌? 어머! 야,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얼굴이 있다. 리포터 약간 이런 느낌. 아, 이거 풀어주시는 건가요?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뭐 오시죠? 네, 아니, 그냥. 괜찮나요? 미니까. 역시 미니까. 미니까. 누가 오시죠? 아니, 미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정숙 씨 환영합니다. 어머, 두 분도 어, 좋다. 영숙입니다. 얘기했어요? 아, 그냥 어, 인사하고 그 캐리어 쪽만 보느라고 얘기를 별로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기 들어와서 네. 너무 상황 파악이 안 돼가지고 네.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데 네. 여기 스태프분이 되게 예쁘게 입고 계시는데 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 그래서 아, 저기 앉는 건가? 아, 근데 보시기엔 전혀 긴장 안 하신 것처럼. 아 그래요? 네. 아니요, 아니요. 너무 떨려가지고. 아 진짜요? 네. 어, 이분은 왜 여기 너무 귀엽고 변화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아. 저는 음악가예요. 오르가니스트여서 대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전문 연주자 생활하고 있어요. 오르간! 오르간이스트가 뭐예요? 오르간. 어, 오르간? 아, 오르간. 아, 와, 파이프 오르간. 와! 큰거 저 큰 거. 파이프 오르간 지금 교회 큰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다 맞는 거예요? 네, 네. 다 맞는 거예요. 제가 음악을 5살 때 처음 시작해서 5살이요? 네, 예고랑 아, 대학하고 석사, 박사까지 다 해서 지금 아, 내 스타일이다. 연주자 생활 하고 있어요. 박사까지? 어, 일반 중학교에 가서 공부하다가 17살 때 엄마 졸라가지고 음악 하겠다고 해서 그때 이제 예고 가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을 한 거거든요. 아~ 야, 저 학사모 너무 이쁘다. 독일은 어디 있었어요? 바이에른 뮌헨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석박사를 네. 몇 년 걸렸나요? 5년 걸렸어요. 제가 독일 외향적인 성향이고 한국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독일에서 지낼 때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또 포기란 배추를 쓸 때 하는 말이니까 잘 버티면서 유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외향적인 성향이고 남도 안 가리고 하는 편인데 이제는 좀 차분한 분들도 매력이 있더라고요. 말씀 조금 느리게 하시고 좀 생각 많으신 분들. 당연히 잘생기면 네. 잘생기면 당연히 좋은데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이 어, 있었어요. 좀 체격 풍채가 좋으신 혹은 좀 통통하신 분보다는 저는 오히려 약간 왜소하더라도 마른 스타일을 조금 좋아하고 얼굴 작으면 더 좋고. 아, 네. 그럼 남자 직업은 전문 직을 더 선호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냥 다양하게 다 상관없어요. 사업도 네, 당근 농사도 괜찮고 소도 괜찮고 다 네, 다 상관없어요. 아, 네. 농사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 이제 한번 보면 높은 마인드로 해서 나오셨네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분 나오셨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분 나오지 않을까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순자. 아. 순자님. 자, 세 번째 순자십니다. 아, 르세라핌. 안티티
남자 느낌 있지 않아요? 남자 느낌 있어요. 남자 씨 느낌이 있어요. 네. 뭔가 약간 저기 뭐 약간 개성은 확실히 있어요. 있어요. 이번 키스 중에서. 아, 예. 이분도 스타일링이라고. 와. 약간 리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맞아, 맞아. 안녕하세요. 진청 들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로 약간 무거워요. 약간 스키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확실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키가 커 보이시는데요, 여자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좋아 보이십니다. 아, 저는 영숙입니다. 아, 영숙. 영숙입니다. 네, 저는 정수가 아주 헷갈려. 네, 정수, 정수 맞죠? 네, 맞아요. 정수, 정수. 정수. 저는 순자입니다. 네, 순자. 순자 씨. 예, 예, 예. 매력 있으신 순자. 야, 이번에 어떤 개선 있을까? 순자 씨는. 아유, 아닙니다. 약간 꿈 같지 않아요? 그쵸? 뭐 하시는 분일까? 순자 씨도 약간 가수쪽 같은데. 이제 본인도 한번 나가보라 그래요, 누가? 그 나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 근데 본인 한 거예요? 오, 되게 또 이런 데 모습과 다르다. 그래, 그래. 제가 먼저 나가겠다고 하니 직장 그 후배들이 제가 먼저 나가면 저를 보고 나서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줄 섰습니다. 잘 나가는? 못 나가진 않죠. 네. 야, 본인 커리어도 뭐 못 나가진 않죠. 이렇게. 영어하고 중국어를 좀 잘해요? 엄청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정도? 어, 네. 중국어는 어떻게 해서? 중국어는 쓸 데가 많아요? 중국어 잘하신대. 아니요, 없어요. 근데 그냥 익힌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제가 저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중국으로 먼저 직장을 갔었어요. 아, 그래서 몇 년 졸업인데? 3년? 네. 상해? 네. 보통 그럼 어떤 스타일 남자가 잘 맞아요? 아, 그 저는 좀 거의 다 썼을 것 같은데 저보다 일단 그렇게 기가 좀 약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나대고 이런 남자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성이 좀 있어야죠. 지성도 있어야 되고. 그럼 영혼도 없으면 안 되죠. 자기 분야에. 그리고 술도 그렇게 제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냥 분위기로 기분 내려고 마시는 거지 저 혼자 술을 마시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저의 매력은 제일 큰 매력은 평소에는 친구 같지만 여성적인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하다 와서 이렇게 입고 왔지만 여성적인 몸매? 옷을 갖춰 입으면 이성을 처음 만날 때 그래도 이렇게 여성스러운 사람을 보고 싶어 하네요. 아이고, 저를 알아볼 사람은 다 알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게 바보죠. 못 알아보는 게 바보죠. 저는 자신감. 나 못 알아보면 네가 바보야. 님이 다른 분들과 얘기를 많이 해서 그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과 얘기를 나눠봐야 순자님의 선택을 봤더니 나는 정말 행복한 놈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저런 자신감 너무 멋있다. 야, 좋다. 어떤 분인지 너무 기대돼. 뭔가 당당하고 쿨한 게 많이 느껴져.